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 파워 속독 속해 20강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죠. 자, 무언가 우리가 가장 lack 부족한 것. 주어 1번. 자, 그 다음 실제 주어는 위에요. 자, 우리가 자 are in danger 위험에 빠져있는데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처리했어요. 자, losing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자 are이 본동사고요. 실제 주어는 사실상 the things 강조 구조에 s가 들어간 이유는 그래서 are 같이 s랑 같이 갑니다. 자, 어떤 것들인데 자 그래서 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생략이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데 in common, in common에서 공통으로 공통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 땡땡 더 동격으로요. 깨끗한 공기나 물 그리고 공공의 공원들 그리고 좋은 학교들 자 그리고 공공의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수단 자 이런 공공의 재화를 사용한다 우리는. 자 common goods 하면은 goods s가 붙으면 product가 됐죠 우리. 그래서 공공재화 자 공공의 재화인데 자, like this 이런 것들은 삽입절이고요. 자, don't necessarily 부분 부정이죠. 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유저까지 같이 가야 되는 반드시 치우고 소진되는 건 아니다. 자, 반드시 소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소진하다는 말은 유저업이 완전 다 써버리는 뜻이에요. scarce는 귀중한 뭐 희귀한 귀중한 드문 다 돼요. 자 자원들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다. 자 most often 대부분 자주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의 재화들은 자 conserve 아니 잘못 봤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자 데이는 해서 일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conserve 동사로 보존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로 protect 보호 하는데 여기서 데미 공공재화 공공의 재화들을 와 완전 망했네요. 정리 좀 하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여기에 2번에 들어가는 것은 yet 그러나 자 they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으로 쓰고 있죠. 그들은 자 declining 감소 해오는 중이다. 자 they가 말하는 게 뭐냐면 공공재화예요. 자 공공재화의 공유가 누구나 같이 써야 되는 것들에 이러한 공유가 감소해왔다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그래서 뒤에는 예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감소해왔는가. 자 some 자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 일반 주어죠. 몇몇 사람들은 have been broken up and sold 과거분사 1번 2번 이런 식으로 썼네요. 분해 자 몇몇은 분해되어져 왔고 그리고 자 몇몇은 팔려왔다 자 as로 써네요. 그래서 some은 여기서는 공공재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자 몇몇의 공공재화들은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계속적용법이요 사실상 자 계속해서 분해되어지고 팔려져 왔는데 as 뭐로써 더 비싼 개인의 제품들로써 자 especially는 특히 자, for the well-to-do 부유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 그 다음 bottled가 과거분사죠. 병으로 만들어진 물 그리고 개인의 학교 그 다음 안전 가드들 자, 그리고 건강 클럽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주어가 1번 자, 주어 2번 주어 3번 맨 마지막에 end 주어 4번 이렇게 잡고 복수 형태 r 들어갔습니다. 자, 단지 few 몇몇의 예들이다. 그래서 few 셀 수 있으니까 s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보면은 some others죠. 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깨끗한 공기들은 자, 해서 실제 주어는 others가 주어고 복수동사 들어갔어요. 삽입절이고 자, have a fallen prey to 자, fallen prey가 수거로 먹이가 되다 먹이가 되다라는 게 그래서 먹이란 게 좀 느낌이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 이런 느낌이요. 피해자가 되었는데 to deregulation에 자, D가 해서 낮추다는 뜻이고 degrade에 자, regulation은 규제 감소 규제 감소의 먹잇감이 되었다. 또 others 들어갔죠. 다른 애들은 주어 have been struck struck은 맞다는 뜻이죠. 그러면
타격받다. 자, 타격받았는데, 자, by budget axis. 자, 타격받았는데, budget은 예산 감소. X가 원래 도끼란 뜻인데 도끼로 찍어 없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산을 감소시켜 왔는 거에 타격을 받아왔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뜻이고요.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좀만 보겠습니다. 그지 가야 되겠네요. 자, the current는 현재 감소. 자, 현재 recessing. 자, 현재 감소는 is forcing. 그래서 리세싱은 그냥 감소라 하자면 경기라까지 쪽이 경제 감소 혹은 경기의 감소가 경기 후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후퇴가 is forcing 하는 중이야. 진행형으로 강요 하는 중이다. 자, 그 사람 state는 주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해석상 정부. 자, 정부가 자, force A to B 구조로 썼죠. 정부가 뭐 하도록? 자, to X 하도록. X 아까 동사랑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으로 감소시키도록 심지어 더 많은 예산이겠죠. 자, still others 여전히. 자, still 다른 사람들 such as to like의 뜻으로 예를 들어서 자, universal healthcare. Healthcare universal까지 들어가면은 보편적인 건강보험. 자, 그리고 자, preschool 미취학 학교. 미취학 학교라고 해도 되나요, 이거? 그냥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더 안 헷갈리겠다, 맞죠? 학교 전에 가는데. 유치원. 들은 절대 never fully emerged. emerged가 나타나다.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정부가 보편적인 이러한 복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공공재화가 어떻게 됐다? 불균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제는 그래서 공공재화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 가지 공공재화가 있지만 이런 게 다 점점 부규정이 심해지고 있구나 라는 소재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재화의 불균형.